박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현장에서 접하시는데 사실상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기배관 제작업체의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앞에 라이트 좀 혹시 꺼주시면 안 되나요? 저 촬영 필요 없으니까. 저기 저 라이트 좀 꺼주세요. 저기 저 정화에. 저기 이거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예. 2000년에 저희 나라 소방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2000년에 저희 나라 소방 배관이 1층부터 전층 스프링클러로 바뀌었습니다. 뉴밀레니엄이 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건물의 지상 주차장이 지하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소방 공사 물량이 5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분기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소방배관은 불가능합니다. KST를 써서 용접하는 공사로는 불가능한 공사가 소방공사였습니다. 그때 분기배관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해서 인증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떨어지면 배터리 채우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분기배관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TFI가 있었다. TFI가 언제 생기든지 아시는 분? TFI 언제 생겼습니까? 그렇죠. 아니 틀려도 돼. 그냥 대답만 하시면 무조건 막 나가요, 뭐가. 예. 2006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비화관으로 배관을 만들고 2006년에 T뽑기 일명 화관형 배관이 인정을 받으면서 KFI 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소방 스피클러 배관에서 첫 번째 목표를 먼저 달성을 했습니다. 뭐냐? 배관은 뭘로 연결해야 됩니까? 배관은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뭘로 연결해요? 어떤 방식으로? 나사 좋다. 예. 또 프렌지 좋다. 또 그루브이온 바꿔. 예. 좋다. 아이고 두 개 막 나와. 예. 여러분 이제는 현장에서 용접이음을 하지 맙시다. 현장에서 왜 용접을 합니까? 현장에서 용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용접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배관 용접 연결 방식이 있고 이미 우리나라 용접사들이요? 없습니다. 용접사 전부 다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옛날에 책임감 있는 뛰어난 용접사는 현장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용접 배관을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배관의 용접이 최고다?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 배관은 용접이 최고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거 손 들면 또 나가는데? 에? 에, 역시 기술사님이라 틀리십니다. 용접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용접을 하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접을 없애는 방식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배관은 비화관으로 먼저 개발됐고 KFI 검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관형 T뽑기가 만들어지면서 KFI 생기고 지금까지 T뽑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T뽑기 회사 아닙니다. 분기배관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아스메 B31.1 플랜트 배관 공사에 따르면 800mm 이상의 배관은 하이드로 압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배관을 제작해야 하는데 배관을 제작할 때는 현도를 떠서 배관을 절단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랜트에서 해와는 아스맵이 31.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위 그레이드의 배관 스펙이에요. 그 배관 스펙에 맞도록 배관을 재단해서 직접 붙이는 방식을 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해서 발명 특허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속도는 일반 팀뽑기에 3배가 빠릅니다. 저희 회사는 이게 제 맘대로 안 가네요. 청중은 제 맘대로 잡았는데 프리젠테이션이 제대로 안 가네요. 이게 왜 이러지? 이 아까 페이지가 안 나오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제작 속도가 3배가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 납기는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 그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이드로 테스트에서 물 세면 몇 번을 내려서 다시 검사하셔야 되죠? 하이드로 테스트 그 저 지하 주차장 검사를 3번 이상 해보신 분 같은 장소에서 3번 이상 해보신 분 보통 3번 이상 하는데 낮에 보세요. 안에서도 손주시면 또 나가는데 여기 좀 드려야겠다.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네, 여기도 선물 좀 드리고 예. 저희는 부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세대 아파트 현장에 하이드로 테스트를 해서 내가 분기를 넘쳐나 누수율 제어가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다 한 군데로 왔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하이드로 테스트를 못 해도 보냅니다. 하지만 한 개도 안 셉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합니다. 현장에 가시면 저희가 현장에 승인 서류를 넣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쭤보세요. 2021년 12월 17일자로 저는 분기배관을 만드는 회사지 티포키 회사가 아닙니다. 기존 법규에는 분기배관을 제작할 경우에는 소방 분기배관의 성능 인증 말하자면 주간에 매주 KFI 검사를 받아서 현장에 출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술사 여러분들 저는 직원 70명을 데리고 있는 제조회사 대표입니다. KFI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니까 생산성이 30%가 떨어져서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1년을 싸웠습니다. KFI하고 그런데 2020년 12월 17일자로 확반형 분기배관 일명 T4기는 매주 검사를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확관형 검사는 비확관형 제품은 KFI 검사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를 혹시 현장에 만나시면 저게 맞냐고 다시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관 방식을 분기배관에 적용시켜서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우디 왕족하고 연결해서 네옴시티에 대한민국 분기배관을 전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관은 소방의 가장 기본이죠. 물을 공급해야만 화재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배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버티고 있는 설비 회사들, 소방 설비 회사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야 저희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납품을 하지만 설비 회사가 살아야 여기 있는 감리 기술사님도 감리도 할 수 있고 설비 회사들이 살아야 설비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는 설비 회사가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검사가 없어서 적기 납품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납품 지연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희 시스템 쓰면 세대가 간관일 경우에 한 단지에서 1억 부속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공사비 감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코 시스템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내는 밑에 하도급 업체는 1억에 자재비가 절감됩니다. 실제로 절감돼요. 여러분들 저는 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거 만들기 쉽겠어요? 레이저 한 대가
레이저 가공기 한 대가 4억 5천. 저희가 레이저 가공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9억, 12억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처음으로 비확관형 방식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받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뵙게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티포키에서 중에 네 개가 저한테 로열티를 주고 그리고 저희 방식을 택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앞으로 2년 이내에 배관 제작회사는 이 방식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언을 할게요. 곽인영이라는 사람이 2년 이내에 세상 배관 방식 이걸로 바꾸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분기개방 방식을 제가 한국말만큼 영어를 합니다. 해외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배관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 저 무슨 저런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제발 비확관은 TFI 검사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도 다시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현장에 공급해서 현장의 이익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소방배관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봐야 관심을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소방 배관 방식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소방 기술사님들과 그리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곽인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머지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남은 2022년 기술사님들 다 가정 평안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나시면 월요일 만나는 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2023년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명 대박 다 터뜨리시고 건강하시고 가정 평안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에코시스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확관 대한민국 1인자 에코시스템 곽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